먼저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물가가 너무 심하니까 언제가 정점이냐? 지금 이거잖아요. 당초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가 정점일 거다. 왜냐? 그럼 9월, 10월이야. 예, 9월, 10월인데, 왜냐? 이제 유가가 사실 꺾였어요. 지금 이제 배럴당 이제 70달러까지 선도 이제 터치를 했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국제 유가는 그나마 좀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면 좀 거죠. 살 만한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런 그게 관측이었죠. 실제로 이제 지표에도 5월, 6월 물가, 7월 물가, 8월 물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소비자 물가는 다소 낮아지니까 6%대 이상은 아니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9.1%를 찍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정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포럼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10월 정점으로 예상한다. 이거는 사실은 부총리 입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중요하잖아요. 심리 근데 거기서 중요하죠. 막 우리 다 죽어요, 우리 큰일 나요 이러면 또 그게 또 불안감을 부채질하니까 네. 이 발언은 되게 안정된 발언을 해야 되는 처지는 이해가 박주민, 가나. 물음표 예측 불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난 8월까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우리가 반영이 안 됐던 게 이제 태풍 영향 이런 거, 맞습니다. 기후 영향 이런 거 반영 안 신선식품. 됐다고 했었고. 지금 김치도 배춧값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공급 충격이 있다라는 거고, 신선식품 위주로. 아까 살짝 보여줬던 게 지금 이제 환율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이거 사실은 영국이 세금 깎아준다고 하니까 지금 파운드 고꾸라지면서 갑자기 우리까지 때려 맞으면서 환율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물가를 올릴 수 아니, 근데 있어요. BBC 뉴스를 보면은 그런 인터뷰가 나올 정도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나옵니까? 한 이제 가정의 인터뷰를 했는데, BBC에서? BBC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 채널4는 하여튼 뭐 영국 뉴스에서, 뉴스의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집안에 난방을 할 수가 없어서 차에 가서 몸을 녹이고, 시동 걸고. 차 히터로. 아니, 그럼 잠은 어떻게 자요? 아니, 참고 자는 거지. 아, 그러니까 무슨 저기, 우리, 어디 저기, 핫팩 들고 있듯이 차에 네. 잠깐 녹이고 다시 들어가 아니, 자고. 우리도 이제 그 기획 기사가 많이 나와요. 에너지 난민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겨울철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이 갑자기 단기간에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생활비 압박이 심해진다. 지금 아니, 실제로 8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 얼어 죽은 사람들이 유럽에 꽤 있었어요. 상황에서. 네. 실제로 북유럽 이런 데는 워낙 추우니까 굉장히 그런 공포가 강한데. 시장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짜잔 하고 발표했거든. 그때 뭐야? 느낌이 뭐야? 나좀 칭찬해줘 이거였거든. 근데 그냥 한대 맞았지, 바로 그냥. 내가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감세안을 가지고 나왔어. 근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물가 더 오르겠네? 뭔 소리야, 저거?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폭락했습니다. 지금 방금 박수빈 님이 네. 발열 제품 많이 팔리겠네요 그러셨는데, 네. 이거 어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바로 보고 가죠, 뭐. 지금 유럽에서 지금 엄청 팔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서 중국산 전기담요 판매 불티. 이게 다 푸틴 탓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 말씀이신 게, 차에서 몸 녹일 정도니까 지금 기름 없으면 전기로라도 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아, 박수빈님 오늘 뭐, 우리 다 내용 알고 계신가? 곧 전기세, 가스비 또 인상한다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럼 전기장판이라도 써야 되는데 전기료가 오른다는 게 문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거죠. 이게 저희가 4분기에 지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라서 10월에 또 일제히 올라요. 그래서 인상폭을 보면은 지금 뭐 예상치긴 하지만은 이뭐한 가구당 뭐한 2천 원 이상 이런 거다 아름아름 다 이제 근데 부담이 커지는 직접 거고. 전기료로 내는 부분이 물론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물가 전반을 그렇죠. 오르거든요. 지하철 뭐 어디에서 공공기관이나 지하철 전기로 빌딩이나 다 돌리잖아. 전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료 자체가 올라가면 내가 전기 요금을 내는 금액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1,500원 내고 말지가 아니야. 네. 다른 품목에도 전기 안 쓰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농업에서도 당연히 하우스면은 전기 전기 돌려줘. 네, 그렇기 돌리죠. 때문에 이 전기와 가스 요금은 나중에 증폭돼서 연쇄 반응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스비 당연히 이제 연료비 상승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택시비도 올라는 거야, 이제 10월부터. 아, 택시비도 내년부터, 그렇죠. 내년부터 내년부터.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이 일단 기본 요금 4,800원을 이미 선언했어요. 네.
이제는 기본료 거의 5천 원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가 우리도 따라 올리겠다. 그래서 경기도 지금 서울이랑 같이 맞추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돼가고 있고요. 연쇄적으로 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구름이님 댓글 좀 읽어볼까요? 유럽은 이번에 가스 석유보단 원전을 많이 돌리겠네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방향이 좀 턴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RE100도 그렇고 유럽이 이제 친환경 전기 생산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녹색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한번 터지니까 사실은 이제 천연가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배출량이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연료 위주로 많이 재편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렇죠. 러시아와 가스가 원활하게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원자력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지만 작년에 연준이 금리 안 올린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은 이제 공급 충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질 걸 몰랐던 거지. 몰랐던 그러니까 거죠. 그 예측이라는 거는 지금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이럴 것 같다 예측을 하는 거지. 네. 조건이 바뀌어 버리면 사실은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뭐 핵무기 쓰네 만에 이러고 있고 말이죠.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저희 이제 프리데스크 하면서 이제 정철진 평론가하고는 이제 저희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지금에 있어서의 호재는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밖에는 지금 딱히 보이질 않는다. 나올 게 없다는 나올 게 없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고 세계 경제가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게 국제 정세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 용어로 백도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그게 러시아랑 북중로로 묶이면서 거의 뭐 블록화되는 현상을 그렇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생산 비용 경제에서 생산 비용 증가는 피하기에 좀 어렵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막 싸워 막 싸우다가 야 왜 그러냐 좀 그만 싸우라고. 말렸다고 해서 둘 사이가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이러잖아. 오늘 내가 말려서 봐주는 줄 알아? 사실 이 상태가 남아있다는 거는 여전히 지금 국가 간에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해야 비용이 내려가는 건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싸움을 말린 것도 물론 호재예요. 안 싸우는 게 어디야. 근데 그 자체로는 극적인 변화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더군다나 중국, 미국 갈등은 또 별개로 또 있어요. 네. 사실 대만 문제 있고. 중국산 물품을 이제 많이 수입을 해서 저희가 썼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천원숍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값싸게 생산한 물건의 저물가를 좀 누리고 있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의 공장이 많이 철수를 하고 있고 미국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도 공장 자국에 지으라고 하고 우리 지어 이러면 아 뭐 GDP 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인 나라에서 사실은 임금이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뭐 생산하면 그 물건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물가 오를 수밖에 올라가죠.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경험한 거예요.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 심하고 막 집합 금지 명령하고 이러니까 자영업자분들 힘들고 이러니까 막 키오스크나 이런 기계 도입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가는데 사실은 기계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은,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하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변화들인데, 실제로 지금 글로벌 이런 공장들의 이동도 한번 아니, 지금 미국에다가 몇 조 투자에 지었는데, 전화하는 거지. 이제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까 다시 중국으로 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정비용도 크고. 다만 이제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자체는 멈췄지만, 앞으로, 이렇게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한 그 안에 공장을 지으려면 상대 국가에 그 상대 국가랑 우리가 싸우지 않을 게 전제가 돼야 사실은 그렇죠. 공장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어떻게 보면 외국 공장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사실은 이게 되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네. 추경호 부총리는 뭐 부총리 역할을 다 한 거라고도 저도 봐요. 네. 개인적으로의 생각을 떠나서 경제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10월에 곧 정점이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좀 낮추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기대치를 낮추는 방안에서 제가 좀 느끼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파월 의장이 굉장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냥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1.7% 경제 성장률을 미국에 0.2%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치 전망을 할 땐 대부분 1.7이면 한 1.5. 그쵸. 뭐 1.4.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0.2%로 낮췄다는 거는 그쵸. 이런 얘기입니다. 선을 그은 거예요. 0.2% 경제가 경기 침체로 들어간 그 이상의 경기 침체가 아니면 나는 계속 그쵸. 물가 잡을 거야 라는 거고 사실 이제 키베릿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 그 발표에서. 그게 볼커의 자서전 제목인데 그쵸. 자전적인 제목인데 당시 볼커가 협박을 많이 받았어요. 방탄복 입고 여기 권총 차고 다녔어. 실제로 암살 위협 때문에. 근데 그걸 얘기했다라는 거는 뭐냐? 아까 저 염 총장이 얘기한 내가 실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하지만 이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그리고 금리가 야, 이 정도 하면 좀 적당히 이제 풀어 주겠지 하는 그런 심리 자체를 이제 없애 버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추경호 부총리의 얘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추경호 부총리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금리는 좀 절 올리자고는 해. 말은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문제죠. 사실 금리가 올라가야 기대치도 낮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에 좀 금리 자제해야 된다는 식의 또 뉘앙스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챙기고 물가도 챙겨야 되는 그 딜레마에 있으니까 기재부 장관은. 네. 그런 아니, 그러니까 좀 뉴스를 보시면 좀 알겠지만 이제 그 정부 측 사이드, 그러니까 기재부 측의 입장은 아무래도 금리를 너무 강하게 가져가는 걸 부담 많이 느껴요. 왜냐면 지금 경기가 확 죽어버리니까. 경기가 너무 확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만 한국은행의 목표는 뭡니까? 그냥 오로지 물가 안정이에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이게 두 개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거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이 중요한데 네. 그 뭐 파월이 뭐 단호하게 바뀌었다는 게 뭐 물가 안정을 지키는 숭고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이 기사 보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난 분노했어. 확대 좀 해주세요. 지난 10월에 주식 다 팔았대. 파월. 아, 이거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거.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아니, 지 팔기 전에는 막 살살 달래다가 팔고 나서 갑자기 안경 막 힘 눈에 힘 주고 막 삐리삐리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어? 사실 작년 10월 그 작년 말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아 이 화 많이 나는데 지금 저기 원샷 카메라 보면서 파월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네. 파월 눈 똑바로 보고. 네. 파월 의장님, 우리 그 성난 개미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좀 돌려 놓으십시오. 이게 아니면은 금리를 올려 내려 내가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아니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 또 법 잘하시는 분이야 파월. 맞아요. 예. 제가 딩딩대학에서 법조인이야. 딩딩대학에서 여러 얘기 안 할 거니까. 1차 강력 경고가 딩딩대학 연교실 라이브에서 나갔다는 거. 딩딩대학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이러고 금리 속도 조절하면 우리 때 하는 거야. 네. 하여튼 농담이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물가 정점은 조금 이제 부총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여러 악재들이 산적해 있다. 네.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요.